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 찾아올 것이며 여기서 살아남을지라도 끝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긍휼도 베푸시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에게는 상식밖의 일이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왕조, 성전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구원은 이스라엘, 다윗 왕조, 성전 등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그 말씀으로 인해 체면과 자존심을 구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나의 생각이나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